네, 안녕하세요. 윤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논현동에 갤러리 제이자이라고 최승윤 작가라고 전시가 있다고 해서 또 찾아오게 됐는데, 여기 또 근처에 좀 맛집이 있대요. BTS가 뭐 이렇게 즐겨 찾았다는 그 집이 있었는데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전시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BTS가 자주 찾는다는. 자, 우선 배가 고프니까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쌈밥 정식이죠? 네, 흑돼지, 지리산 흑돼지. 오, 그리고 이거 된장국도 주고. 오, 고기 밥을 좀 넣어야 되고. 예전에 여기가 그 BTS 연습생 때 많이 먹었던 집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관광객들 필수 코스래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고기는 다 맛있지 않나? 나중에 보러 와서 여기 한 번쯤 먹으러 와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뒤에 보면 연예인하고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 작가님. 네. 오랜만에 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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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죠. 네. 오늘의 작가, 최승윤 작가라고. 네. 오늘 그 전시의 타이틀을 좀. 이번 전시 제목은 역설의 알레프인데요. 거의 모든 작업들이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리즈들은 나와 세상이라는 시리즈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큰 변화가 오죠. 네. 네네네. 그래서 네. 제 안쪽에 보시면은 그럴까요? 저 작품이 네네. 이제 불안의 끝이라는 작품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뭔가 저 작품을 하면서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저걸 불안의 끝이라고 작품을 명명을 하고 나서 나와 세상이라고 한 작품은 기존의 작품들하고 다른 게 제가 지금까지는 그 세상에 대한 작업들을 했거든요. 네네. 하나의 우주,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이 세상 속에 내가 없으면은 이 세상이 완성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파란색 안에 금색이 있는 이 점이 저예요. 아, 본인을 이제 투명해가지고.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림들마다 다 위치는 다른데 이 점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하고 나를 같이 그려서 지금까지는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개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나도 세상의 뭔가 하나의 일원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결혼이라는 큰. 네네. 사실 저걸 한 다음에 불안이 잠깐 없어졌다가 네네. 요즘 다시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아. 불안이 끝났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불안이 끝나길 바란다라는 그렇지.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작품을 할 때 공간을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하거든요. 여기가 채광이 굉장히 좋고 갤러리 공간 자체도 하나의 예술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역동적이거나 너무 강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크지만 힘이 있는 작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터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터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 터치의 크기나 터치의 변화, 터치의 길이나 아니면 여백의 변화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힘을 최대한 빼가지고 했었던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번 전시에서 나와 세상이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 게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제일 오래 그렸어요. 제가 가운데 있고 러시아워 때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네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군중들 사이에 혼자 멈춰있고 계속 이렇게 미술 그리는 작가들은 사실 이런 감정을 좀 많이 갖지 않을까 싶어요. 나랑은 다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 세상에 가운데에 있지만 뭔가 독립되어 있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 했잖아요. 네. 사실 작가들은 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었잖아요. 네. 쉬는 게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거기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요즘에 황금 연휴라 그랬는데 네. 전혀 몰랐어요. 우린 늘 똑같으니까 그런 상관이 네.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예 금색인 작품이 있어요. 네, 네. 제가 파란색을 주로 쓰다가 파란색의 보색이 금색이거든요. 그래서 금색이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이게 실제로 갤러리 와서 보시면은 이 햇볕이 이렇게 변하는 각도에 따라서 그쵸. 이 금이라는 건 그 각도에 지금도 따라 지금도 막 움직인 것 때문에 약간 네. 그림자가 하면서 반짝반짝 네 맞아요. 오히려 이런 전시장보다 햇빛이나 그런 게 잘 드는 곳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반짝반짝 빛이 그쵸. 나가지고 또 이게 반사돼서 또 이렇게 더 밝아지고 네, 네, 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 그림이지만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좀 그리고 돈을 부르는 색이라 이 작품은 제가 처음으로 흰 물감을
썼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흰 펄이 들어간 이렇게 물감인데 파란색이랑 흰색하고 또 그 위에다 색깔을 얹혀가지고 이런 작업은 또 처음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물감 자체도 제가 만들어서 쓰는 물감이에요. 아 이거 그러면 재료가 뭐 어떤 아크릴이요? 이거는 유화로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유화로 만들어서? 네. 만들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금색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쵸. 금색이라는 건 색이 아니라 질감이나 어떻게 빛나느냐가 금색이거든요. 금방 탁해져요. 제가 드로잉이 가능하면서도 다른 거랑 섞였을 때도 그 금빛깔을 유지를 하는 그러한 금색깔 물감을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분이랑 제가 이제 쓰는 유화 미디움들이랑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제가 붓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를 굉장히 여러 가지 쓰는데 그림이 그리다 보면 얘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러한 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밀대 같은 것들도 쓰고 어떤 건 이거는 건 제가 포장지를 이렇게 꾸겨가지고 아, 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뭐 솔직히 이제 미술 재료를 하려면 뭐 붓, 나이프 뭐 그다음 뭐 이거 뭐지 끌 뭐 이런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저 작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까 그 크기 다르게 네, 네. 터치가 이렇게 크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저렇게 되어 있는 거는 도구가 존재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런 거는 제가 사실 전혀 미술적 도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도 하나 만드는데 아. 몇 년씩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을 상당히 많이 보겠네요. 그 사물들을 사실은 다이소 같은 데 그러니까 그 얘기 좀 가야 되고 네. 계속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네. 전 이 작품은 좀 약간 색감이 좀 많고 끌려요. 기존에는 이제 색들이 단색 정도 한두 네. 개였잖아요. 상당히 색이 다양해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네. 원래 색을 많이 썼었어요. 원래 색을 많이 썼었다가 네. 제가 단색을 한 이유가 오히려 자유로운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색이 한 가지로 몰아가는 게 통일되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색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제도 좀 명확해야 되고 뭔가의 구심점이 있어야지만 그 색을 받쳐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좀 더 와닿았던 게 뭐냐면 상당히 색감들이 강하지만 네. 차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색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터치 자체로만 보고 보면은 뭔가 한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하나의 주제나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면은 그게 융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색을 쓰는 거랑 들어가는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주황색이랑 파란색이랑 만났을 그렇죠. 때 그게 느낌도 다르고 똑같은 미술을 색깔을 하더라도 그 주변 색이 뭐냐에 따라 이 색은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 이 색이 들어가는 게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단색을 쓰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해서 네,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규칙이 있어야지만 오히려 더 자유를 뭔가 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얘는 색을 많이 쓰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되게 자유롭지만 사실 이게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또 그 안정감이 있잖아요. 통일감이 또 있고 그런 식으로 반대의 역설을 띄우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의 민주주의 같은 네. 그 중심에 또 이렇게 작가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요즘 세상에 이게 이제 가운데 제가 있는데 뭐 전 세계에 이제 다양한 인종들 이렇게 막 섞여서 있는 상황에서 그냥 뭐 제가 그냥 중앙에 있는 것 같은 제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쓴 네. 소설들도 있어요. 아 어떤 거죠? 제가 생각하는 사회랑 약간 좀 미래 사회 어떻게 보면 AI랑 이런 것도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어, 그리고 요즘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양자역학 느낌이 딱 와요. 정말 좀 되게 그런 관심 있는 작가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밤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최승윤 작가 작품을 딱 보면서 정말 그 세상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작업적인 걸 봤을 때 현실에 있는 세상들 그리고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또 그 새로운 삶에 지금 적응하고 있고 역설의 발레큐처럼 고난은 늘 옆에 있지만 그래도 그걸 즐길 수 있는 작가 돼가지고 더 좋은 작업하시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작업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